무슨 사람씨 사람들 참. 아이고 이 벌태. 네. 야 경부야 어땠니? 네 그리 하자시. 아이고야. 경부 오랜만이 봐잠자 장화시나 오늘 파티강 일대당 화시냐? 어? 오랜만이나마나 시간들을 어떤 잘 지켜지네. 자기 와서 이거. 아이고 인력이 조금 인증 와주셨네. 개나. 나가 오늘 무사히 이 길로 하시냐 어머니. 저 명부 삼촌 갑자기 전화한 집이 급헌일 신한 일부래 감심에 너라도 오늘 그리강 저 말장씨 세시만이신 버버작작 하던 지네들끼리 맥살자방 쌉당이네 콩여포시어당 집이 갈 수가 이신한 너라도 강인의 어떤 영 분위기를 잡아주고 마무리를 잘 행오라 행 탁조를 넣으신 뒤 밭에 갔던 야간 작업행 넘어오던 이제 이제 들렸주마스. 아이고 경혜시냐 착하다게. 아이고 보나 이 맹부 삼촌 이게 인혁 어심이 인혁 욕하부대 보낸 거 닮아. 아이고 참 걘데 보난 똥피어당 벼락 맞는다고 더 센 사람이거든. 만만치가 않고다 오게. 만만치가 않으라. 걔는 똥은 누구 입과? 맹부 삼촌이지. 이제 밤실 거야 여기. 그나저나 저 우리 말장씨들 그 텔레비전 볼 때 막 재미지게 봤습니다. 기가 아유 고맙다. 그거 저 형차인들 어떤 성을 바심인 확 일어나기네 인사를 넣어줘 이거. 혼자 일어나 인사. 아이고, 혼자 일어나 인사. 만수부가 가십시오. 아이고 인제사. 자유다 자유다 하지라. 저런 나압도래 신게. 너 앉은 콘테너만 막 해도 멜라졌죠. 바울에 하지라 바울에. 아니 그건 여기 앉으면 똥꼬방 아파봐. 어떤 뭐 근데 형님 잘 살았수강. 저번에 보는 알동네 풍랑에서 막 술 먹고 막 퍼퍼해서 게 말 붙지 말라는 거 이건 주름청이 있다 한 번씩. 아니 홍보란 활동 사진 돌아감시니 이만 나면 그 사람이 하늘이 아니야. 아, 참 그거 좀 어딘 이딘 무슨 오면 허준해 오는 니까. 아 이거 진짜 군기자 밤새게. 아 경부야 이번에 예. 처음 출연했신디 우리 말장씨들이 걔도 방송에서 니보다 눈치 많은 게도 말장씨 코너는 선배 아니가게. 근데 오는데 싹싹 또 그냥 빈손이 왕 될 거가 시원한 냉커피라도 어떤 몇 개 상틀렁 와서 줘. 아이고 우리 누님도 오랜만이 보나 이제 감이 떨어졌신가. 무사. 참 돈 받을 가는 사람도 없고 좋아. 딱 보면이. 돈 얼마 있어? 여보세요 이거. 에이, 만 원짜리 호야 이렇게 안 보이면서. 야 만 삼천을 몇 개신 게? 왜 그 만 삼천으로 커피 몇 잔 사지느냐? 요새 현금 들른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? 형이 타킹 착하고 아이고야 어찌됐건 커피를 사는 건 문제가 없인디 이 커피를 사래강 보면 요새 맨 일회용 컵 아니까 이제 어른들 거 다 커피 상호 진행은 이제서도 일회용 컵 쓰레기 나올 걸 이제 한 20 남은 개를 회사될 거나 오게 아이고 이거 쓰레기도 족족 회사조개나 난 이처럼 마오팽 딱 그 아이고 들으면 앉아 배운 사람답지 않냐고 바띠가망도 이거 마우펜 하나 탁 들러기네 이리강 별랑이네 얘네 커피 담아줍서 하면 생각은 플라스틱 값을 깎아준다 말이구다 게 생각은 지금 이거 혼자밖에 못 먹자뇨 경은한 나 것만 상 왔단 말이구다 어게 말은 끝까지 들어봐서 아이고 근데 형님 배운 사람이 마우병이라고 마우병 그 일본말 아니고 이런 걸 텀블러에 부릅니다, 게. 아무튼, 이 일회용품 안 쓰는 텀블러에 음료 다방 댕기는 거는 잘하는 건데요. 이 안에 있는 거 지금 술 아니지? 개매. 말똥말똥했죠. 아니, 똥이다, 이거. 오자마자 막 다래기 막 마신데 막 공격해 놀아냐, 너보고. 난 술 끊어서 언치냐부터. 아, 그거? 언치냐부터? 언치냐부터. 8시간 술 끊은 거만 해도 답답했는데. 그거 이제 그 커피 전문점이 형찬아 제주도에 몇 개인지 알아 좀 차. 몇 개? 1,706군데 있다. 아이고 써봐. 아이고야 진짜 혼집 건너 혼집이 있다는 게 맞는 말이야. 1년에 플라스틱 컵 버려지는 일회용 컵만도 6,300만 개. 아이고 세상에 짜요. 야 근데 어마어마하다잉. 야 경호고에 요즘은 이 1인분만 시켜도 그 음식 배달려면 그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게 장난이 아니라 요즘은. 경혜 누나한테 잘 나와서 어떨 때니 사실이 그 쓰레기 보멍이 막 죄책감도 생긴다. 게 환경 문제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. 맞아. 아유, 경혜도 뭐 어떨 거라 이 코로나에 어떤 헐수가 오신 거라. 걔나 이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활용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아.
걔나. 근데 대장이요. 더러 더러. 근데 네. 재활용 되는 게 3 내지 40%밖에 안 된대니. 아, 몇 개 안 된구나. 오개 오개. 그건 이건 전국 수준이고 이 제주도는 섬이라 보나 이 재활용 시설 도와서 설비도 안 돼요. 경하다 보나 재활용률이 한참 떨어져. 아이고. 그러나 이제 재활용 안 되는 것들은 그 쓰레기 버려 태워불거나 묻어보는 거 죽이게. 아이고. 그래 이제 환경 오염 생기고. 오게 오게 오게. 겨우는 뭐 제일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버리는 그 일회용 커피 컵부터 좀 줄여보자. 제주도에서 이런 캠페인들이 좀 많이 생기는 모양이라에 다들 그 쌀지에 그 별다방이란 블로그 오게 오게 유명했잖아요. 거기서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신디 거기서 커피 사면 나중에 매장이나 공항에 이신 반납기에 컵을 반납하면 된다. 그럼 그 컵 반납해야 되니 아유 막 슬프지 않네. 난 그런 컵이 있어. 안 가짐직하거든. 양주님이 요새 딸들은 이제 걔도 조금 배화가 난 아이들이 또나. 그럼 이제 이 관광객들이 별다방 커피 먹으면 영 돌아댕기당 다 떨어질 때쯤 또 그대 가고 요디강 반납도 하고 간지망에 혼장 또 먹고 또 먹고 인치겐 블랙 커피를 먹었으면 이제랑 달달한 것도 먹어보고 개인 그것도 먹젠 또 들령 반납해오고 아 이거 좋다 이거 이게 아이디어인거 이거 괜하니 경호당 돌아갈 땐 공항에서 나부르던가 나부르던가 맞수다 처음에는 예 관광객들도 좀 당황했대는데 이게 적응 행보는 일회용 컵 버릴 때를 찾는 것보다 어떤 컵 반납하는 게 더 편하단 맛이야. 맞다. 그럼 별다방에서도 홍의조는 올해 안이 이제 제주도 전체 매장에 도입을 하고 내년에는 아예 일회용 컵을 없애캔 뭐 그런 것도 계획 중이야. 그것도 좋다게. 그냥 들렁 다니고 참 착한 전략이요. 그러니 빨리 수거해기네 이거 확 해와 불면 재활용으로 또 써도 맞아 맞아. 개나.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 재활용하기 또 좋은 게 있었다. 바로 팽. 이게 그 투명 페트팽이라는데 그 이게 재활용하기 제일 좋단 말이야. 이게 막 좋은 걸로 만들었구나. 막 좋은 걸로 만들었구나. 아니 좋긴 존생이 있구나. 요자기 그 뉴스에 배려보나니 라벨도 어제 X를 출시했던 거던데. 이렇게 얼마나 그 짓궈진 일이라니. 그러네, 재활용하기도 재활용하기가 좋으니까 경험한 거 아니라. 하긴 그것도 저 1등 샘물 순환 가능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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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라벨이어서도 사먹을 사람은 다 사먹고. 다 사먹는다나. 오히려 이거 저 상 마시면 나고추룩 좀 배운 사람이 먹는 물 담고 정도면 아, 저 똑똑한 사람은 저 물을 꼭 먹었구나. 우리 애기도 저거 매경 똑똑하게 어디 서울대 보내셨어. 땀 좀 닦아주세요. 그게 아니라 나 맹구 금방 고싸 맹구 삼촌이 앉아 계신 줄 알아. 와, 완전 스타일이가 똑같네. 어떤 비교를 해도 또 맹구 삼촌하고 나야 맹구 삼촌이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가게 이거 땀 흘리는 거 텀블러로 좀 받으면 이거 한 병 도둑 찾고다 제주도가 쓰레기 또 배출량이 또 전국 1등 아니라 강남에 하얀 저번에도 쓰레기 외국으로 보내다 걸려 얼마나 부추로 왔어 관계 누구신디걸려 누구한테 걸려 이게 누구한테 걸려 이게 이게 방송 다 검사하는 사람한테 걸려 뉴스에 뉴스에만 나오네 개난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서 그러나 쓰레기 재활용률이라도 높이될 상황이라게 그러나 쓰레기 재활용 업체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한 번이라도 영 시성원에 내쳐야 될 건데 맞아 맞아 그냥 내쳐불문 두루두루 섞어 정원에 아무것도 재활용을 못한 데 넣는 거라 막 묻어불고 해보나 박치도 경은한 이 방송 보는 양 이 시청자분들도 한 번 행광 버리고 또 양 그 저기 비닐 헛금 양 그 창 짤랑은의 형, 불려형 혹은 버려주면 맞추게. 얼마나 좋으니까 경건디 재활용 못한 것들은 땅에 방 묻어불고 태와 불고 경협이나 환경이 오염되는 거 주게 그 족족할 거라 그거 맞추게 맞추게, 맞추게. 그러면 꼭 이거 보는 사람들랑 꼭 한번 해와던 느끼고 없어 어려운 것도 아닐 건데 아유 개구 아유, 이건 나만 알잔 대신데 무슨 막 비비꼬요 꼬암 수건 말장치들한테 특별히 공개였거든. 이게 뭐 이상해요. 누나 형 막 비비 원래 나 조신하네. 조신어요? 요즘 그 재활용 도움센터에 그 재활용 쓰레기 그 모다근에 갖다 주면이 종량제 봉투 나눠줍디다기. 아이고 게 공짜로? 아 진짜? 아이고 진짜로? 아 그걸 무사 인형만 나랑이네 이제 다 그걸 보는. 아유 누나 진짜 이상한 줄 아네. 진짜 피곤한 거지.
호루에 그 태워주는 종량제 보트가 그 정예정 이서분한 게 이사람한테 걔는 아니 오늘 갱보도 걔나 특별히 고라지 걔는 지 모자람 못 받아지 가보던 걔는 그나 아이고 우터다 걔는 괜히 고라졌지 맨날 쓰레기를 차에 싣거문에 어디 막 감성계 종량제 봉투 받으러 간 거구나 아이고 나 오늘 괜히 고라졌죠 걔도 생각해 고라신디 괜히 고라졌죠 아 진짜 우터 사람인데 뭐, 또 나와샤? 아니, 이승기 마씨. 특히, 아이고. 그, 재활용 대회에는 1kg당 종량제 봉투를 10장을 준다니, 매월 넷째 주 일요일, 그리고 환경 관련 기념일, 1kg당 10장을 준단 맛이. 아이고, 근데 미신날이 그거 아니. 좋은 정보야. 아, 앞으로도 몇 개 더 있어? 걔나, 아, 가만히 있어보라. 야, 니 허리에도 맥주 10개씩 먹지 않냐? 뭐, 10개씩 먹으면 된 거 이제야? 10개는 그저, 막 몸 안 좋고 입맛 떠실 때 먹는 거고 하나, 그냥 컨디션 안 좋을 때 먹는 거고 좋았다는 난리나 거스무게도 먹어보라 야 이제부터 이거 날 돌아 이거 날 돌아 우다 그거 바꿔 한게 종양제 봉투로 바꿔 오지 아이고 우터 사람이니 똥을 하시죠 또 금방 물들으시게 금방 들으시게 그러면 나가 별로 안 될 거다 그만 줘봐 무사 무사 요자지 이래서 좀 또 막 영영식 막 뭐니 저 뭐니 이 시생이요? 아 이거 넷째 주 맞구나게 지난주. 예. 걔는 양 누님 아침부터 초자완 갱보야 갱보야 뭐한테 어떤 말씀? 너 저 쓰레기 들킬 것이냐 나? 치워줄게. 아니 다 치 그 저 캔 거 먹었던 거. 아 나 몇 장 갖다 주면. 이거 무슨게? 이거 다 불러가면 손박한 거 하고. 그 곱팡이 옆에 좁재는 그 캔 영 발로 볼방 좁재는 그걸 다 홈판 어떤가 알아신데다 영 아 나 몇 장 지켜게 이거 영 들어간게만은 아이고 그건 안 되는 거다 뭐 혼자 말로 그게만은 냉장고관 신인 냉장고관 우리 냉장고관 캔 맥주 두 개 꺼내 대낮부터 먹어 비야 먹어 먹어라 하나 빨랑 먹어라 난 먹던 걸 안 먹었쥬 더운 아니 아 이제 데켜낸 게 그게 1kg 만들자네 아이고 그만 골라내 몇 장 갖다 주라 아이고 어디 저 바쁜 일 있어 보란다 아이고 야 저 손질 마 저 손질 마 저 손질 마 저 손질 마